싱쿡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슬픈 날입니다. 일단 제 오늘 메이크업 상태가 약간 볼이 발그레레한 게 느껴지시나요? 가까이서 보면 네, 취한 거 아니고요. 오늘은요 제가 사실 며칠 전부터 달다구리 한 게 너무 땡기더라고요. 디저트 이런 게. 그래가지고 딸기 쉐이크를 만들려고 어제 재료를 왕창 사왔어요. 왕창 사고 또 토스트처럼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려고 이것저것 사왔어요. 이왕 하는 거 이제 딸기 쉐이크도 만들고 딸기 메이크업을 하고 나가지고 딸기 쉐이크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좀 전에 메이크업 촬영까지 끝냈어요. 그래서 이게 딸기 메이크업인데 싱쿡 이 채널에 올라갈 거예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원래는 딸기 쉐이크를 하려 했지만은 지금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네, 다이어트 쉐이크를 만들 겁니다. 원래 어제 딸기 쉐이크를 만들려고 네, 했지만 어제 조금 갑자기 기분이 우울해져가지고 네, 어제부터 다이어트를 결심을 하게 됐어요. 또 살이 요즘 좀 부쩍 찌기도 했고 도저히 촬영할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아 이왕 다이어트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가지고 어제 사온 게 주재료 딸기 사왔고요. 바나나 사왔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려고 일단 우유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가거름도 사왔고 요플레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딸기 우유 또 넣어서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고 코코팜을 넣어도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 넣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어제 그 디저트 그 재료값만 한 3만 얼마치 사왔는데 빠이빠이 못 써요. 모레도 오네. 나도 먹고 싶다. 오늘 또 다이어트 한다고 다시 또 돌아온 오이와 당근입니다. 뭐 이게 쉐이크에 들어갈 건 아니고 토론이 길었네요. 네. 오늘은요 딸기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 바나나, 우유도 저지방 사왔고요. 갑자기 텐션이 떨어졌죠 여러분. 그다음에 두부가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만 넣을 거예요. 모레야 나도 울고 싶다. 네 그냥 이 네 가지만 그냥 사온 재료는요 그냥 엄마 아빠 동생 먹으라고 하고 모레가 왜 갑자기 울죠 여러분? 자 만들어 봅시다. 기운이 안 나냐. 네 두부 100g 넣을 거고요. 레시피는 없어요 여러분. 그 달다구리한 쉐이크 생각하면 안 돼요. 바나나 하나 넣을 거고요. 아! 여러분 잠깐만요.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은 나머지 이것도 안 넣었네? 호잇 호잇. 여러분 다이어트가 이렇게 위험한 거예요. 우유는 저는 걸쭉하게 먹을 거라서 150ml 넣었어요. 딸기 향이라도 많이 넣으라고 딸기 8알. 그리고 그냥 갈면 돼요. 뭐 없어요. 뭐 견과류, 꿀, 설탕, 시럽 못 넣어요. 갈아줄게요. 그래도 여러분 색깔은 이쁘게 나왔어요. 헉! 오! 색깔은 이뻐! 오호! 그나마 딸기 많이 넣어가지고 색깔은 잘 나왔어. 오호! 여러분 색은 뒤지지 않아요! 다이어트 화이팅! 근데 이거 한 이 정도 잔으로 한 세 잔? 두 잔 반? 나와요. 두부를 넣었잖아요. 약간 콩 맛이 살짝 나거든요. 두부의 비린 맛은 거의 안 나요. 근데 콩 향이 살짝 나긴 하는데 이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 향이 있는 무언가를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계피가루라든지 아니면 인스턴트 커피가루 약간 넣어도 될 것 같고 약간 향이 있는 무언가를 녹차가루 뭐 이런 거. 진짜 쉐이크 같은데 단맛도 은근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딸기하고 바나나가 다이어트에 막 엄청 좋은 그런 과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은은한 단맛의 위안을 찾겠어요. 코코팜에 섞어 먹으면 얼마 맛있을까요? 요플레에 섞어 먹으면 얼마 맛있을까요? 딸기 우유 넣으면 딸기 향이 진해지겠죠? 참자
여러분 그래요. 나 왜 이렇게 우울해. 여러분 그래도 제가 이렇게 다이어트를 조금씩 해야 또 맛있는 요리를 또 먹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헬스를 전주 와가지고 헬스를 지금 3일차 가거든요. 집 앞에 헬스장을 다니는데 헬스를 유산소를 하면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진짜 내가 운동을 왜 하고 있지? 이거를 살을 빼려고 하나 먹으려고 하나. 일단 내가 살을 빼기보다 이게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일단 내가 먹는 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더 찌지 않기 위해서. 아, 내가 운동을 지금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하면은 그래도 하나는 더 먹을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 한 3일만 운동 더 하고 이렇게 오이와 당근과 이런 쉐이크로 조금 버티면은 맛있는 치킨과 뭐 고기와 이런 걸 한 끼로 좀 만족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비아들 3일. 괜찮아요. 이런 거 또 한 일주일 먹잖아요? 그럼 익숙해져가지고 입맛이 뚝 떨어져 있어요. 평정심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먹방 영상 찍을 때 더 맛있어가지고 눈 뒤집혀가지고 먹죠. 저번 그 짬뽕 영상처럼. 여러분, 저는 맛있는 영상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절대 슬프지 않아요.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